맞아요. 우리 애가 이제 돌이 채 되기 전에 한 10개월쯤인가 이제 제가 밖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. 와이프가 애가 소파에서 툭 떨어졌는데 이렇게 앉혀놓으면 자꾸 옆으로 쓰러지면서 운대요. 그래서 얘가 어디 부러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부랴부랴 이제 MRI를 이제 찍었더니 아니 뭐 애들이 뭐 미끄럼틀에서 떨어지고 그냥 뭐 2층에서 떨어지고 그래도 괜찮잖아. 근데 소파에서 이렇게 톡 떨어졌는데 운동 중추를 담당하는 이쪽에만 탁 출혈이 크게 돼 있는 거야. 그래서 왼쪽 오른쪽 여기가 이제 다 마비가 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나중에는 뭐 케이스 리포트도 좀 희한한 경우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한 2년 입원하고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 그 하고 있어요. 근데 다리는 이제 좀 약간 짝짝이가 됐지만 이제 걷는 건 또 지금 걸어요. 근데 팔은 아직도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몇 살? 지금은 이제 요번에 대학교 들어갔어요. 대학교 들어갔는데 근데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장애 애들도 이제 의사니까 많이 보잖아요.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도 중풍 맞아가지고 오고 뭐 사고 나서도 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에 또 장애 아동에 대해서 많이 또 저거를 해주고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이쪽 팔을 다 못 썼으니까 장애 2등급을 받았어요.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액땜했다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위를 많이 해요. 왜냐하면 아기들 또 머리는 말짱하잖아요. 아하. 행동에 장애만 있을 뿐이지 머리나 공부하거나 이런 데는 또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.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좀 쓰러졌지만 뭐 누구 잘못도 아니고 네네. 뭐 와이프가 뭐 케어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애도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얘가 어릴 때는요 넌 이제 아프다는 걸 얘기해라 그러면은 가서 얘기해요. 막 선생님한테 제가 어릴 때 소파에서 떨어졌는데 이쪽에 출혈이 와가지고 이쪽이 마비가 됐어요. 잘 좀 봐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내가 이제 밟고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. 그때 당시 얼마나 또 마음이 그랬어요. 그렇죠. 우리 와이프가 이제 고생 많이 했죠. 이제 제가 집도 잘 안 들어오는데 애 데리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뭐 당직이 많으니까 그렇게 데리고 많이 병원 왔다 갔다 했죠. 남수방님이 좀 긍정.